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MZ세대를 위한 결혼생활 베이직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도 결혼생활의 일부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이 권태기를 영어로는 이제 boredom이라고 해요. boredom. bore라는 게 지루하게 하다는 의미고요. 거기 이제 dom이라는 게 붙어서 boredom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태기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달이 처음에는 보름달이지만 그 다음엔 반달로 갔다가 초승달로 가죠. 점점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이 초승달은 다시 보름달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권태기가 이제 와도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 결국 초승달이지만 초승달이 다시 보름달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권태기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권태기가 오죠. 그래서 상대방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시간이 지루하고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 보통 결혼 후 3년, 5년, 7년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말 항상 신혼처럼 사는 부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제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잘 먹는다고 좋아했는데 권태기가 오면 막 음식 투정도 하고 또 청바지가 잘 어울리면 좋아했는데 짧은 다리에 청바지가 볼품없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나의 경우는 결혼 생활의 지루함이 찾아올 때는 친정 엄마한테 가서 며칠 푹 쉬다 오면 풀리곤 했던 것 같다. 항상 엄마는 넓은 바다처럼 나를 품어주곤 했었다. 엄마 품에서 어리광 부리고 엄마의 손맛으로 만들어진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결혼 전의 추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결혼 생활의 지루함도 거품처럼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남편도 나 몰래 우리 엄마한테 가서 밥도 얻어먹고 오고 가끔씩 술도 한 잔씩 하며 장모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딸인 나보다 사위인 남편이 오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다. 우리 엄마는 우리 부부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다.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엄마는 엄마 살아온 얘기를 해주며 그런 일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나를 다독여줬다. 그러면 나는 나의 나약함에 채찍질하며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 엄마와 동생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도 헤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지루해질 쯤에서 나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했었다. 그 후에는 신기하게 서로에게 더욱더 잘해주는 마법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또 부분이 있네요. 보통 이제 여기서 예를 이제 들었는데 연애 1년, 결혼 3년 차인 미정 씨는 요즘 권태기인지 후회인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한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듬직하고 믿음이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아직 아이는 없고 둘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결혼하면 남자들은 애라는 말처럼 남편이 하는 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안 들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는 건 당연하고 청소해 놓으면 어지럽히고 간식 먹고 정리도 안 한다고 하소연한다. 둘다 직장 생활 하니까 밖에서 식사한 일이 많다고 하지만 가끔 집밥이라도 하려면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 짜증나서 남편에게 잔소리라도 하면 소심하게 덩치 안 맞게 삐진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매일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정말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과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서로 다른 이제 성을 가진 남녀가 이제 생활하는 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고비를 넘겨야 한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시기에 다른 사랑이 찾아와서 이혼한 경우도 종종 본다. 결혼이란 마라톤과 같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또 써놓으셨네요. 지루함도 권태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루함의 과정을 즐기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결혼 생활이야말로 발효식품이다. 은근하게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 의견 차이와 갈등이 있을 때에는 서로 엉기고 풀리는 시간을 주어 각각의 성분들이 흐려지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본다. 권태기가 오고 지루함이 견딜 수 없다고 배우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단점만 찾아서
배우자의 마음의 상처를 내고 괴롭힌다면 같이 파멸로 가는 기차에 오르는 것이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권태롭고 지루한 생활이 지속된다면 배우자에게 아이에게도 더 신경 써서 해줘 보자. 세상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른 어느 순간 그들이 다시 예뻐 보일 것이다. 나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고 부모님 집이나 친구 집으로 가서 며칠 쉬다 오는 것도 마음을 편안히 하기에 더없이 좋을 것이다.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권태롭다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이 세상에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와 아이들이 사랑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고맙다고 해줄 날이 올 것이다. 정말 이 부부간의 이런 권태기를 대체하는 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써주셨네요. 이런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의 지루한 과정을 잘 즐기는 것이야말로 잘 대처해 나가는 권태기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